오늘은 이제 초 끄는 노하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초를 어떻게 끄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초를 이제 불을 붙여야겠죠? 이렇게 초를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런 종이로도 끌수 있는데 어떻게 끄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젓가락도 가능하고 이런 이 종이보다는 쇠젓가락이 가장 좋아요. 이 노하우는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을 끄는 경우에 어떻게 끄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오 불도 안 꺼지네. 다시 이렇게 불을 끄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요. 보시죠, 연기가. 이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끄냐면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이거에 힌트가 있죠. 지금 이 촛농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핀이 그러니까 초가 녹은 물이 이제 묻어 있는데 약간 이렇게 탄 상태 해야지 되겠죠? 이 손으로 이렇게 끄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질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묻혀요. 이 파라핀이 지금 녹았잖아요. 녹았으면 옆에다 묻혀요. 옆에다가.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끼면 돼요. 이거를 뭐 이렇게 손으로 끄고 뭐 바람을 불어서 끄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끄면 끝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담궈서 그냥 이 물로 옆으로 적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노하우인데, 그냥 올려봅니다. 끝.